자, 오늘은 먼저 주에 예. 지금 2차전지 장비죠. 했죠. 왜 장비주를 예. 여러분들이 했냐면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장비 업체들이 발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차전지가 지금 대기업에서 뭐 손을 댔지만 지금 자동차 업체에서 손을 안 대다가 뭐 폭스바겐, BMW, 벤츠 이런 데서 지금 대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전기 2차전지를 생산 라인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장비는 어차피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장비 업체들이 계속 수주가 장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테마를 타고 많이 올라갔는데 2차전지는 조금 이제 쉬어야 되는 구간에 얘네들이 폐배터리하고 애들 보더면 실적이 눈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을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지라고 종목은 많이 안 나오지만 몇 개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에는 그래도 탑 엔지니어링을 얘기를 드렸고 원일 PNE 말씀드렸고 M 플러스를 말씀드렸고 DA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 네 종목을 여러분들 일단 어차피 네 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알고들 계시고요. 네. 뭐 얘네들이 뭐 제2의 2차전지처럼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뭐 300배, 400배, 300배 이 정도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100% 장담 못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 10배 정도는 가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요. 500%에서 1000% 나오는 장비 업체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내가 혹시 안 올린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전지 장비 업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거기서 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차트상이나 기업 분석에서 괜찮은지 나쁜지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2차전지 장비 업체 먼저 주 일요일날 탑 엔지니어링으로 했는데 오늘부터는요 오늘 지금 스타트는 GI텍으로 예. 출발할게요. 자, GI텍 저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GI텍. 예. 상장한지는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최저가가 2,800원에서 4,4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뚫고 올라갔는데 이 앞 모습을 주봉을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앞에서 좀 매집을 한 모습이 지금 보여요. 이 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얘가 매집을 작년 한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을 매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재무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재무 좋아요 지금 이 회사. 자, 자산 대비 약 프리미엄은 한 200% 붙어 있네요. PBR이 3.01이니까 200%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시총은 1749억짜리고요. 실적은 작년 대비 올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부채비는 뭐 38%, 유보는 1376%. 뭐 재무는 되게 안전하고 단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매출 신기록 올렸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여기서 파워력이 있을지 한번 눌렀다 갈지 한번 봤을 때 이렇게 내려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쵸. 저는, 예. 뭐,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면 어쩔 수 없고. 3,200원대에 와준다면은, 이 자리, 3,200원이나 3,000원. 왜냐면, 이제 이 저점을 또 깰 수도 있으니까요. 자, 3,200원에서, 3,000원에서 3,200원 자리 오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매집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고까지 안 할까? 와우님 어서 그래서 뭐 날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 네. 밑으로 저는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3,000에서 3,250원 자리에 오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을 잡자고요. 네. 매수 타이밍은 3,000원에서 3,250원 안에서
역시 11선이 우상향 틀 때 11선 11선이 우상향 시 매수 타이밍 잡는다. 아. 자, 좀 빠지면은 또 PBR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도 있을까. 여기서 3,000원대 오면은 약 25% 정도 빠지니까요. 프리미엄이 그렇게 되면 한 150% 정도 붙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은 그래도 프리미엄을 조금 150% 주더라도 재무 구조가 좋으니까 한번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아, 아닙니다. 예. 네. 자, 뭐 잠깐 체크하느라고. 아, 그랬어요? 어. 자. 아, 거래량을 봤을 때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왜 또 내려올 가능성이 또 있냐면은 지금 볼리저 밴드가 좀 좁혀져야 돼요. 주봉에. 그래서 주봉을 좀 줄였다가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건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얘가 산 두세 달은 한번 고생을 시켰다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2, 3개월 후에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좋은 회사인데 지하이테 타이밍을 조금 기다렸다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하이테 말씀드렸고요. 자, DENT 자, 많이 올라갔네요. 관심 갖지 말자고요. 통과. 지금은요. 완전 뭐 고점 찍고 있네, 지금. 예. 자, 별표는 GI텍은 두 개만 그리고요. DNT는 지우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기술 들어가자고요. 하나기술. 자, 하나기술도 한번 보자고요. 자, 3만원에서 한번 84,000원까지 2020년도에 한번 올렸다가 지금 상단에서 네. 그래도 상단에서 박스를 그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는 지금 얘도 매집을 했는데 매집이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549% 붙어 있고요. 높다. 4,400억짜리인데 뭐 재무는 좀 개선이 되고는 있어요. 예, 작년에 적자를 봤는데 올해부터 2022년도부터는 흑자로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 봤을 때. 네. 자, 재무는 뭐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니까 성패될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은데 일봉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친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질 거라고 보고요. 얘는 한참 지난 다음에 내려오거든. 내가 원하는 자리는 얘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대 올 때까지 일단 별표는 치지 말고요. 하나만 별표 치고요. 내려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고요. 네. 3만 원에서 한번 그때 가서 타이밍. 이 회사가 작년 말에 수주를 좀 많이 하면서 그때 네. 주가가 바짝 올라갔어요.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하튼간에 일단은 실적은 미비하니까 한번 얘네들이 이거를 매집을 했다면 속임수를 한번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실적 악화를 인해서 예.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이 부분을 저는 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속임수를 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차트도 예뻐지고 사람 심리적으로도 아 이게 못 간다는 심리를 주고 그 다음에 치고 가지 않을까. 오늘 주제요? 오늘 주제는 2차전지 장비 업체예요. 그래서 얘는 4만원대에서 한번 체크해보자. 그 프리미엄이 일단 많이 붙어있어서 네. 4만원대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체크하자고요. 자, A프로로 넘어갈게요. 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좀 많이 좀 떨어져야 돼요. A 이 회사 작년에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영업 손실 25억. 25억이요? 근데 수주는 근데 올해는 지금 수주가 잘 되고 있어요. 올해는. 올해는요. 예.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185% 붙어 있고요. 장비 업체들이 프리미엄이 지금 보통 100% 이상은 조금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프리미엄 없는 걸 해 드리고 싶은데 워낙 장비 업체가 상장할 때 고평가로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빠져도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시총은 1,748억짜리인데, 적자는 뭐 크게 대형 적자는 없고요. 소형 적자인데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의 재무가 악화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유보율도 괜찮고요.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그래서 만 원대에서 만 원에서 만 원 내려올 때까지 한번 만 원을 깰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 원을 깼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만 원을 살짝 깼다가 들어온다면은 매집은 여기서부터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눌림목을 줬다가 이렇게 갔으면은 참 이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만 원대에서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현재 적자니까 만 원대, 만 원, 대에서 60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을 중요시 하고 있어요. 60일을 우상향 시, 예? 60일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한번 타이밍을 한번 보자고요. 자, 코인테크. 자, 코인테크, 상단에서, 지금,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내려오면은, 자, 일단은 현재 재무 구조를 한번 봤을 때, 프리미엄이 141% 붙어 있고요. 네. 시총은 2,700억짜리인데,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약 30% 정도, 영업이익은 약 200% 성장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한 30% 성장을 했는데, 일단은 주가가 거기 비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올라가는 건 주식은 하지 말죠. 일단 통과. 통과. 네. 내려오면은 이 밑에서 한번 뭐 관심을 갖든 말든 밑에서 보고, 일단은 X 표시 치시고요. 내려오면요. 자, 실적은 좋으니까, 22,000원대 와주면 그때 한번 체크하자고요. 네. 22,000원이요. 관심을 그때 한번 두자고요. 그냥 별표를 하나만 쳐놓고 내려오길 기도하자고요. 일단 별표 하나만 쳐. 저 자리에 내려오면 프리미엄이 없다고 볼 수도 크게 프리미엄이 아까 140% 붙었죠. 한 50%로 50%에서 한 60%대 프리미엄으로 가지 않을까. 저 자리에 오면은 지금 3만원대니까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온다 그러면 약 35% 정도 빠지니까 그러면은 35% 빠진다면 현재 140% 붙은 데서 한 70% 80% 붙네요. 프리미엄이 그때 가격이 오면 어떨까 코인테크. 그래서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자, 코인테크 별표 하나만 치고 22,000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네. 자, 아바코로 넘어가자고요. 아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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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바코 앞에서 얘도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지속적으로 3,000원에서 18,000원 올렸다가 밑에서 하단에서 박스 그리고 또 올리고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그래요. 내리는 힘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요, 아바코가.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솔직하게 올라가더라도 관심은 저는 솔직하게 안 가죠. 근데 프리미엄이 34%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차트상으로도 보이긴 보였어요. 자, 2,200억짜리인데 2022년도 지금 당기순이익이 최고 실적을 지금 뽑아내고 있네요. 4분기 실적이 확 늘었네요. 그래서 실적 좋아지는데 자, 실적 좋아지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프리미엄도 적은데 저는 안 할래요. 여기 오지 않으면은 실적은 참 좋은데 뭐든지 다 좋은데 차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박자가 안 맞아서 저는 아바코 통과합니다. 자,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저는 안 할래요. X 유일 에너테크로 넘어갈게요. 네. 자, 자, 얘가 차트를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네요. 이런 차트가 계단식으로 할 거냐, 한번 뺐다 할 거냐. 자, 프리미엄은 288% 붙어 있고요.
시총은 1812억짜리고 올해 2022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은 600억. 뭘 팔았네요. 뭐 부동산을 팔았던 뭐 투자했던 거 수익이 들어왔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실적이 작년 대비 200억 매출을 올리다가 476억을 올렸다는 거는 매출 성장이 있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무는 안정성 있고 일단 프리미엄만 좀 있는데 이 회사 작년 말에 네. 그 저기 뭐 신기술 투자조합 주식 네. 천주를 처분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수익으로 잡혀갖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55억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다른 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지 회사에서 뭐 영업이 적자인데 돈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자,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12,000원에서 13,000원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요.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요. 내려와서 이 오른쪽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별표 두 개 치시고요. 망할 회사는 아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대 관심을 두시고요. 그때 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자, 차트는 내려오면은 거래량이 좀 뭐 여기서 좀 붙었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면 여기서 참 좋겠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붙어서 뭐 윗꼬리 달고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거래량이 좀 붙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네. 네, 거래량이 지금 많이 붙질 않아서 매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모습도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일단 내려올 때까지 올라가면 내 거 아니에요. 자. SFA 예. 종목 많은데 뭐 그렇죠. 하나 그거 놓쳤다고 뭐. 자 SFA 반도체. SFA 반도체. 예. SF 반도체가 아직은 확실한 모습을 매집을 여기서부터 저점을 하고 매집을 한다는 장담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요. 예. 지금 반도체 쪽 애들이 지금 수주가 실적이 좀 나쁘다 보니까 얘도 지금 같이 빠졌는데 얘가 지금 뭐 움직이는 모습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은 얘는 이글레만 한참 있어야 돼. 그래서 이 3,500원대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가서 한번 결정을 해주고요. 3,700원, 3,750원, 3,800원. 자, 저거 최저점이 얼마죠? 여기 보죠. 3,680원. 680원인데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 한번 보고 얘는 매집을 해도 시간 많이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3,600원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자. 자, 별표는 하나만 치세요. 얘는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올라가요. 우리가 과거에 SF 반도체를 우리 골드방에 있는 개친구들하고 같이 먹었던 종목인데 한미 반도체, SFA 반도체 두 가지 다 먹었던 종목인데 일단 움직이는데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매집 기간도 좀 긴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성향이 좀 그런 친구는 좀 밑에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머리에 두시고요. 대본 마그네틱스 자 방송에서 SBS 있는 친구가 얘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 내려왔다 올라갈 가능성이 50% 내려갈 확률이 50% 근데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높은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이 자리 아니면 솔직하게 이 자리 아니면 안 쳐다봐요. 두 자리 아니면 난 이 자리에서는 이 종목을 아무리 실적이 지금 많이 받쳐주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프리미엄이 638% 붙어 있어요. 638%. 너무 고평가다. 그 수주가 많은 건 기존 알고 있지만, 얘네가 LG,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테슬라, 이 세 군데에서 수주가 물려 있는 걸 알고 있지만, 5천억짜리인데, 지금 당기순이익은 한 올해 한 2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5천억짜리가 200억이다. 그러면 4% 마진인데, 뭐 재무는 뭐 볼 것 없이 좋아요. 하지만 프리미엄이 붙어서 얘가 올라가는 힘이 그렇게 세지 못할 것이다. 왜냐 15,000원에서 지금 꼭대기가 어떻든 간에 약 5배는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다시 여기서 끌어올려봐야 먹는 파워력은 그렇게 적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한테 통과합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예, 유일 에너테크고요. 호원테크, 그 다음에 GI텍, 탑엔지니어링, 데이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워닝 P&E, 그 다음에 M플러스, 약 몇 개 정도 되냐면요. 그래도 총 20개 종목에서 하나, 둘, 셋, 별표 두 개짜리가요. 4, 5, 6, 7개. 7개면 20개 중에 7개면요. 약 35% 40% 가까이 되네. 38%.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요. 왜 유민이 깜놀을 하냐면은 그런 애를 방송을 듣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들한테 피해 주는 전문가니까.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걔를 찾아볼 거 아니야. 이걸 추천하는 애를. 대부 마가렛 틱스를 추천하는 애를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 주에 했던 애가 누군지 확인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걔는 피할 수가 있잖아. 그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런 애는 절대 말을 제 말을 방송에서 들으면 안 되겠다는 걸 판단을 서야 될 거 아니야. 쓸 수 있잖아. 알았죠? 자, 오늘로서 2차전지 장비 업체는 다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장비에 관련된 2차전지 장비 업체에 관련된 숨어 있는 또 기업들이 있으면 뭐 자회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든지 2차전지는 조정을 이제 봤는데 많이 봤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음에 그 전고 쪽까지 온다고 저는 자신 못합니다. 100%. 왜냐, 프리미엄 에코프로 너무 많이 꼈어요. 제가 4,000원에 드는 추천했던 종목이 2015년 8월 달에. 근데 지금 얼마냐고. 뭐, 얼마까지 간 거야, 이거. 에코프로? 아니,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까지 갔는데, 뭐, 맞아야 했죠. 1, 2등 할 걸, 얘네가. 예, 예, 예. 에코프로가. 얼마야? 47만원이야. 110배를 가서, 110배. 110배. 그리고 치킨 싸움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치킨 싸움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전지는 이랬건 에코프로 이렇게 된 애들은 본전 못 찾을 가능성도 꽤 높다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들어가면은 저거는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빠졌는데 39만원으로 빠졌는데 현재 프리미엄이 몇 배냐? 7배가 좀 넘게 붙었어.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다시 이 프리미엄을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려면 실적이거든. 실적이 지금 얘네가 나오는 실적에 최소한 한 3배나 4배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3-4배 지금 매출이 5조 6천억인데 지금 갑자기 얘네가 이제 매출이 한 3배 정도 3배 350% 성장했는데 얘가 최소한 15조 매출 나와야 돼. 예. 그래야만이 얘가 다시 한번 저 위,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 위까지요. 지금 40몇만원 찍은 자리까지. 얘 15조 매출 안 나오면은 힘들다고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 15조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순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처럼? 못 나온다는 거야. 왜? 중국이 워낙 정부에서 미는 것도 있고, 지금 유럽에서도 유럽연합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바깥에서 수입하는 걸 줄이고 안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지금 기름이나 뭐 지하자원이나 2차전지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 내에서 EU에서 자체 내에서 기술 개발해서 얘네들이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많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2차전지는 성장성은 있는 건 뭐 당연해요. 그렇죠. OCI가 과거에 태양광으로 2000 그 금융위기 전에요. 전 세계를 뭐 탑 3 안에 들었던 회사가 무너지듯이 2차전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머리에다 두시고요. 테슬라에서도 지금 2차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장비업체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약 3년에서 뭐 농농작고 먹거리가 3년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는 가면 갈수록 이 장비 업체들이 매출이 고성장하는 게 보이면 2차 전지는 깎으로 치킨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그쵸? 느낌이 들 거라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 예. 두시고요. 지금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간다. 이제는 2차 전지 업체는요 또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주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진짜 서로 누가 더 팔아먹느냐에 대한 어떤 영업력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치킨 게임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성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 2차 전지도요 전자처럼 IT나 전자처럼 신기술을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다음에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무게를 또 줄이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보장되는 제품을 빨리빨리 몇 년 안에 개발되는 회사 아니면은요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는 2차 전지 회사 중에서는 도태되는 회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돈 많고 연구력이 뛰어난 회사들만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지 만약에 그게 못 자금력이나 그 기술력이 못 받쳐주면은 도태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맞아요. 거 여러분들 예. 머리에다 두시고요. 지금 전기차 중에서 지금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번에 이제 스포츠카 같은 경우 1000km를 가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체 2차전지 관련 2차전지가 나올 건데 그 고체 다음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또 2차전지가 나오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는 장거리 뛸 수 있는 2차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를린 기술력을 갖추고 자금이 회사 운영 자금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2차전지 지금 신기로 뛰어드는 친구들은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장비는 지금은 반짝일 수 있다. 몇 년 동안은. 왜? 대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2차 전지를 지금 손을 대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먹거리가 뭐야? 2차 전지다. 2차 전지 장비다. 2차 전지 장비가 끝나면은 약 2, 3년 해먹고 나면은 이제 얼추 슬슬 이제 폐배터리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폐배터리가 나오는 시점이 제 생각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을 성장 모멘텀은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서 그때 폐배터리를 좀 중요시 여기고 관심있게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오늘 2차 전지 장비 업체는 일단 수주가 들어오는 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차트 예쁘고 저평가고 밑에다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이 종목의 지수도 봐야 되겠지만 지수하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방향성이 우상향 트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장비 업체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중요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아들 두시고요. 자 순서 있게 알아봐야 된다니까 2차 전지 이제 끝났으면 2차 전지 장비 2차 전지 장비가 끝났지만 폐배터리 순서 있게 간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이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움직인다는 뜻은 이제 제약 바이오를 주도하겠다는 의사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을 통해서 제약 바이오를 다시 한번 또 점검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다시 한번 왜 힘 센 애들이 또 힘이 세지 힘 약했던 애들이 다시 힘 세게 나온다는 그건 좀 힘든 거고요. 과거의 센 애들이 앞으로 현재 미래에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